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 닥터 처방전. 안녕하세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이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취통증과학과 전문의 이재담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현대인들이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허리 특히 아픈 이유가 뭘까요? 등의 근육, 척추, 인대, 후관절, 천장관절, 디스크 같은 구조물에 퇴행성 변화가 찾아오거나 나쁜 자극이 주어지면 요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쁜 자극이라 함은 잘못된 자세, 과한 유천인 노동 및 활동, 과도한 운동이나 운동 구조, 스트레스 등이 해당됩니다. 네. 사람의 허리는 40세가 넘으면 요추 4, 5번,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 퇴행이 필연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쁜 자극이 더해지면 허리가 더 자주 아플 수 있습니다. 네, 허리가 자주 아프면 당연히 만성통증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지겠죠? 네. 흔히 말하는 만성통증은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만성통증도 되지만 사소하게 통증이 지속되거나 없어졌다가 조그만 자극에도 다시 재발한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도 만성통증으로 이행합니다. 네. 만성통증이 됐다는 것은 잘 낫지도 않고 낫더라도 금방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1, 2주 동안 약물 물리치료를 시도해보시고요. 만약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주변에서 허리가 좀 아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호소합니다. 디스크 예. 어떻습니까? 예. 척추 후관절 증후이라는 질병이 통증이 제일 많고요. 네.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은 그런 통증의 한 여통의 한 30% 정도로 두 번째 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은 소위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환자분들도 많이 아시고 오시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아닐까 합니다. 네.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충격 흡수를 하는 구조물인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성 변화와 외상, 노동, 스포츠 등에 의한 외부의 힘이 더해져 디스크 내의 구조물이 탈출되면서 주위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병입니다. 원래 기본적인 통증은 허리 통증과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을 호소하시는데요. 증상이 약하게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는 허리만 아픈 경우도 있지만 종아리, 발 이런 데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허리가 아픔으로 인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통증이 있고 참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 이거 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MRI, CT 이런 걸 꼭 촬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앞에 말씀드린 척추 후관절 증후이나 천장관절 증후 또는 척추 주위에 인대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MRI 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영상학적 진단이 잘 안 되고 네. 또 필요하지도 않는 통증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통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부위에 신경치료 후 증상의 호전을 보이면 진단이 되는데요. 네. 신경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통증의 원인을 찾을 때 그럴 때 MRI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듣고요. 정확하게 좀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구부정한 자세 탓에 빈번하게 허리 통증을 달고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인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 허리 건강,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겠다 싶어서 허리 운동을 좀 해볼까 하거든요. 코어 근육을 길러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해주면 좀 건강한 허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코어 근육을 길러주는 것,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좀 될까요? 예. 코어 근육이라는 것은 척추,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근육으로 등, 복부, 엉덩이, 골반 근육을 말합니다. 네. 예. 코어 근육을 기른다면 척추 주변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되어서 근육들이 척추의 역할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충격이나 자극에도 쉽게 다치지 않고 네. 척추를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코어 운동으로는 플랭크, 윗몸 일으키기 등이 있으니 이를 통해 척추 안정을 길러주세요. 네, 운동을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어 운동이 좀 번거롭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걷기 운동도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어떤가요? 예, 대신 바른 자세로 걸어야 합니다. 걷기 전에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목과 허리는 바로 세우고 턱은 당긴 후에 시선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네. 발은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게 걸어주세요.
또 편안하게 호흡을 하며 11자를 유지하며 걷고 느린 것보다는 약간 빠른 걸음이 좋습니다. 네, 걷는 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좀 정확하게 바르게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리 통증이 좀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통증이 심할 때나 또 1, 2주간의 자가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때는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가끔 불편하고 아프실 때 운동으로 통증을 풀어보려고 하시다가 더 큰 통증을 유발하신 경우를 진료실에서 보는데요. 근골격계의 통증의 첫 번째는 쉬면서 증상의 변화를 잘 관찰하시는 것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그 건강 속설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면 제가 오늘 다 맞춰볼게요. 문제 내주시죠.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는 행동은 스트레칭 효과가 없다? 아무래도 허리가 좀 아플 때나 뻐근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허리를 이렇게 좌우로 비틀면서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이게 운동하고 나서도 굉장히 좋고 개인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예, 정답은 X입니다. 받았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모든 스트레칭은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지속하면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 안 좋았던 분들은 꼭 물리치료사나 트레이너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스트레칭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과하지 않은 스트레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허리 통증이 있다면 장시간 누워있는 게 좋다? 아까 전에 저희가 사연 얘기할 때 운동을 하는 게 좀 좋다 그랬거든요. 바르게 걷는 방법도 제가 배웠는데 허리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누워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예, 정답은 O입니다. 오라고요? 예.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우선 좀 심한 통증이 왔다 싶을 때는 허리 통증 할 때는 좀 누워서 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침상 안정은 통증 유발하는 평소 부위를 고정하여 손상된 조직을 보호하고 추간판의 내압을 감소시켜서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에서 빅토리아 의사가 말씀하셨듯이 장시간이란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만약 통증의 원인이 척추 후관절 증후군이나 천장 관절 증후군 같은 질환은 누워있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예, 즉 따라서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누워 있어야 되시는 분들은 좀 누워 계시고 그 뒤에 운동을 통해서 적절하게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예, 어깨 한쪽이 기울어져 있다면 허리 디스크를 조심해야 한다?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균형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깨가 한쪽이 기어 있으면 당연히 허리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예, 정답은 O입니다. 네. 예. 기울어진 자세는 측만이 어느 정도 오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일자 허리나 측만의 자세가 있는 분들이 허리를 삐거나 뜨끔한다는 증상으로 많이 오시는데요. 드물게 허리 디스크가 터질 정도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자세는 바르게 하시고 통증이 온다면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는 어깨 균형을 무너뜨리고 또 허리 근육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한 자세로 반복된 일을 할 때에는 10에서 20분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불변의 원인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허리를 부딪히는 것을 줄이고 바른 자세로 생활하고 알맞은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통증은 빨리빨리 치료해서 만성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모두 건강한 인생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